부자들의 생각이나 부자들의 사고법, 부자들이 어떤 감정들을 가지고 있는지는 유튜브나 많은 매체들에 다 나와 있어요. 내 주변에 어떤 성공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다는 거는 사실 과거부터 내가 한 번도 바뀌지 않은, 그러니까 과거부터 내가 계속 반복된 패턴으로 생각했던 그 패턴의 결과물이 내 삶에 반영된 거거든요. 가장 그 효과적인 답변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내 주변 사람들한테 물어봐라. 근데 나랑 비슷한 생각하는 사람한테 물어보지 말아라. 아, 그러면은 네. 이제 내 주변에는 부자가 없는데요. 부자들의 생각이나 그런 마인드셋을 뭔가 내가 배우거나 접할 기회가 없다. 네. 이런 분들이 또 어떻게 그러면은 간모들로 나갈 수 있나요? 아, 일단 부자들의 생각이나 뭐 부자들의 사고법, 부자들이 어떤 감정들을 가지고 있는지는 유튜브나 많은 매체들에 다 나와 있어요. 그리고 지금은 정보가 과거에 페이퍼로 돼 있는 정보들도 95% 이상이 다 디지털화되어 있고 요즘 정보들은 다 처음부터 디지털화돼서 온라인으로 퍼블리시가 됩니다. 생산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대에서 내가 원하는 정보는 다 어디 가든 얻을 수 있어요. 그리고 정말 고급 정보면 돈을 주고서라도 얻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 주변에 없다라는 말은 말이 안 돼요. 내 주변에 어떤 성공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다는 거는 사실 과거부터 내가 한 번도 바뀌지 않은, 내가 계속 반복된 패턴으로 생각했던 그 패턴의 결과물이 내 삶에 반영된 것 뿐입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대부분은 이제 비스트 셀프와 간모들을 존재 자체 모르기 때문에 내가 자각이 없는 거고, 이게 있다는 걸 아는 순간 근데 비스트 셀프인 것 같은데, 그럼 이제 간모드에 대한 그 뭐 욕구라고 할까요? 나가고 싶은 욕망이 생기게 되는 건데, 그 과정에서 이제 그런 뭐 성공한 사람들, 부자들의 뭐 마인드라든지 뭐 그들의 생각 이런 것들은 너무나 이제 접하기 쉬운 세상이 됐다. 그럼 이제 개인의 의지만 있으면 되는 건가요? 그럼 이제? 그렇죠. 의지만 있으면 되는데, 여러분 근데 그게 의지 막 그거 내가 해야 돼 막 막 스스로 빤때면서 그런 거 아닙니다. 조금만 찾아보시면 다른 느낌을 보실 수 있어요. 진짜 생각만 바꾸면 돼요. 근데 그 생각 바꾸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다는 겁니다. 점점 생각할 기회가 없어지죠. 우리 환경 자체가. 그래서 사례를 드리면은 저한테 후기 남겨주신 분들이나 댓글 반응에서도 그렇지만, 울찰셀프 강의를 들었고 그 강의를 통해서 생각과 감정을 바꾸고 내 환경을 내가 바꿀 수 있다는 걸 깨닫고 나서 말은 간단한데 그걸 깨닫고 나서 자기 주변에 그런 사람이 없었는데 자기 주변에 가장 중요한 5명의 사람이 바뀌었대요. 뭐 부정적인 사람이나 뭐 이런 사람이 있었겠죠. 네. 그리고 그 사람이 말하는 게 그 5명 중에 한 명이 네. 100억대 매출하는 대표님도 껴있다는 거. 그런 후기가 있잖아요. 확실히. 네, 네, 그래서 네. 아, 이 사람이 진짜 그게 뭐 정권이 잘못돼서 네. 탓하면 너무 좋죠. 네, 네, 그리고 실제로 영향도 있겠죠. 하지만 그게 다가 아니구나. 를 정말 알고 그런 후기들이나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실 수 있어요. 어렵지 않아요. 그 말씀 드릴게요. 좀 덧대어서 의지에 대한 얘기를 제가 다른 데서 하지 않았던 얘기를 조금 말씀드리자면 이제 한 연구 결과입니다. 흡연자가 있고 비흡연자가 있고 그 다음에 금연자가 있어요. 이미 더 이상 담배를 손에 대지 않는, 입에 대지 않는 이 세 그룹이 있는데, 이제 이 사람들의 유전자를 한번 검사를 해봤습니다. 근데 당연히 흡연자가 가지고 있는 DNA와 비흡연자가 가지고 있는 DNA가 달랐어요. 유전자가 좀 달랐어요. 태어날 때부터 달랐다는 얘기인가요? 아니요. 그러니까 그건 모르겠어요. 거기까지는 제가 왜냐면 거기까지 연구 결과가 나오면은 얘는 태어날 때부터 너는 흡연자야. 얼굴 보니까 흡연자 방향 생겼네 이렇게 되잖아요. 그건 아니니까. 근데 어쨌든 그 연구는 어쨌든 세 사람의 다른 상태가 유전학적으로나 유전자로 봤을 때 어떻게 다르게 표현이 되는가 좀 생물학적인 접근을 한 것 같아요. 근데 신기한 게 흡연자하고 비흡연자가 달랐잖아요. 근데 이 금연자하고 흡연자하고 붙여놓고 흡연 환경에다 넣어두고 혹시라도 이제 흡연을 뭐 비슷하게 한다던가 뭐 간접 흡연을 한다던가 하면은 이 금연자에게 없었던 금연자가 금연을 하고 나서는 흡연자에게 있었던 DNA가 검출이 안 됐었는데 금연자가 흡연자가 가까이 있었을 때 없었던 DNA, 발견되지 않았던 그 흡연과 관련된 DNA가 활성화된다는 거였어요. 아, 정말요? 예. 듣고도 너무 믿기 힘든데. 예. 물론 우리가 인간은 그렇잖아요. 우리가 24시간 이라는 자원이 있는데 우리가 하루 종일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감정을 느끼고 그것이 우리의 행동에 반영이 되고 그 행동을 어떤 행동을 계속 반복했을 때 그거에 대한 결과를 얻는 거잖아요. 그러면 성공한 사람들 유전자가 있냐? 있겠죠. 성공한 사람들이 주로 쓰는 어떤 뇌가 있겠죠. 사고법이 있겠죠. 그쵸. 그런 식으로 따지면. 근데 이 금연자가 다시
비흡연자하고 붙여져서 네. 흡연과 관련 없는 환경에서 계속 이제 시간을 주잖아요. 네, 네. 그랬을 때 흡연과 관련된 DNA가 다시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DNA라는 네. 거는 그러니까 사람들 네. 물론 이건 있어요. 내가 이렇게 생겼는데 네. 내가 어떤 행동과 습관을 다르게 하면은 네. 갑자기 없던 코가 자라고 그러진 않아요. 네, 그러니까 네. 코를 높이고 싶으면은 강남 피카소의 도움을 받으시면 돼요. 네, 네. 근데 그게 아니라 네. DNA라는 거는 유전자라는 거는 여기 이 과학에서 설명하는 게 뭐냐면 이 분야에서 말하는 게 마치 스위치를 껐다 켰다 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금연자가 비흡연자랑 붙었을 때는 그 환경에 오래 노출될수록 흡연과 관련된 스위치가 꺼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책에서도 온오프 스위치가 있거든요. 네네, 맞습니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대대적으로 뭐 네. 음악이나 미술에 특화된 어떤 집안이고 그런 것들을 잘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고 그거를 기본적으로 물려받았다면 그것과 관련해서 좀 더 스위치를 활성화시켜서 뭐 사업화한다던가 뭔가 할 수 있는 뭔가가 더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잠재력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부정적인 생각과 네. 또 두려움이나 이런 것들을 또 계속 사로잡히게 되고 하던 것만 하게 되니까 네. 시간만 계속 버리게 되는 거예요. 자원을 버리게 되는. 그래서 의지력이라는 것도 충분히 내가 원하는 환경에 나를 가져다 놓고 그 환경에 오래 노출을 해야 된다. 그러면 뇌도 따라오고 그와 관련된 유전자도 활성화된다. 네, 라는 겁니다. 성공하고 싶은 성공한 사람들 먼저 만나라. 그럴 수밖에 없죠. 되게 웃겨요. 네. 정말 웃겨요. 네. 술 마시면서 푸념 늘어놓는 사람은 꼭 그런 사람들하고만 어울립니다. 그래서 누구랑 대화를 좀 하다 보면 사실은 이 사람이 나랑 결혼 맞는가 아닌가는 금방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내 안에 솔직하라는 것도 그런 의미가 있어요. 내가 이 사람을 어렸을 때부터 이 친구를 뭐 20년 전부터 뭐 30년 전부터 정말 진짜 그렇게 오랫동안 알고 지냈는데 네. 사실 이 친구랑 나랑 생각이 안 맞는데 이 친구의 생각을 나도 모르게 받아들이고 네. 또 내 생각을 이 친구가 받아들이고 그러면서 그냥 그런 관계가 아닌지 가족처럼 내가 부모님을 고를 수 없는 것처럼 네. 나도 모르게 그냥 받아들여져서 순응한 사람이 되지 않았는지를 좀 점검할 필요가 있어요. 갑모드로 나아가는 그 방법 중 하나가 울트라 셀프 독서법인가요? 그렇죠. 이 울트라 셀프 독서법 어떻게 하는지. 아, 아주 좋은 질문인데요. 네. 일단 책에서도 나와 있지만 제가 여기서 말하는 게 독서를 한 번에 하려고 하지 말아라. 그리고 하루에 양을 정해서 한 챕터만 해라. 그리고 다 읽었으면 내용을 충분히 숙지를 했으면 여기 오프가 있고 온이 있는데 울트라 셀프 모드가 켜진 부분만 계속해서 네. 봐라.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필요한 부분을 발췌해서 봐라.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이거요. 기본적으로 사람은요. 네. 고전에서도 나온 얘기인데 어떤 한 가지 좋은 생각을 30일 동안 네. 유지하기가 어려워요. 그게 일반 대중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30일 챌린지 안 돼서 15일 챌린지 안 돼서 7일 챌린지 네, 하고 네. 그러다 작심 3일 막 이렇게 네, 가지 않습니까?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어떤 한 가지의 목표와 한 가지 생각을 꾸준히 이렇게 이어나갈 힘이 저는 일반적으로는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아니면 내 주변에 중간에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았던가. 네,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았던 거죠. 저는 독서법에서 말씀을 드리는 게 네. 지식이라는 어떤 본질에 접근해서 독서법을 제가 추천을 드린 건데 그게 무슨 얘기냐면 많은 사람들이 자꾸 지식을 빠른 시간 안에 섭렵하려고 하거든요. 마치 얼마예요? 돈이면 되잖아요. 네. 그래서 빨리 주세요. 그래서 네. 사서 주머니에 넣고 뭐 입에 넣고 네. 바쁘니까. 네. 그렇게 생각하는데 사실 우리 뇌는 생각보다 지식을 프로세스하는 데 시간이 걸려요. 뿐만 아니라 그 지식을 활용하는 지혜에 있어서는 또 더 많은 시간이 걸릴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빨리 지식을 습득하려고 하는 그런 어떤 효율을 따지는 그런 마인드 네. 그것이 나한테는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지식은 소유해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네. 지식은 자각이라는 것과 같이 염두해야 돼요. 지식을 자각의 측면에서 이해를 하면 예를 들어서 네. 이 지식을 읽었어요. 네. 읽었는데 그러니까 독서법과 관련돼서 이런 분들 되게 많을 거예요. 고스트 리딩이라고 하죠. 책은 읽고 있는데 문자는 읽고 있는데 나는 딴 생각을 네. 그런 생각들이 자꾸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내 의지하고 내 몸이 따로 노는 거죠. 내 마인드하고 이런 경우들도 굉장히 많은데 사실 이런 것들을 극복해야지만이 네. 그 책을 섭렵하고 이해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거 없는 상태에서 계속 책만 읽으면 네. 책을 나 읽은 적 있어 기억나 하지만 나중에 기억이 안 되고 활용을 못하는 겁니다. 진짜 지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식은 자각의 측면에서 이 지식이 나한테 정말 있는가 없는가를 따져볼 수 있겠죠. 네. 그러면 지식이 없다는 걸 자각한다면 질문할 수 있겠죠. 나 이거 읽었는데 모르네. 이해를 못했네 라고 자각을 했기 때문에 질문하는 거예요. 나 이거 읽었는데 이해가 안 되는데 어떻게 해요? 그래서 데이터 컬렉션이라고 하는데 네. 정보를 모으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인터뷰예요. 그래서 직접 그 사람을 만나고 대화하고 아니면 이렇게 인터뷰로 막 그렇게 하면서 내가 이 사람한테 궁금한 것도 물어보지만 배울 수 있는 거거든요. 내가 생각하는 그런 생각의 영역 밖에서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인터뷰했던 분 중에서 네. 의사결정과학자가 있어요. 네. 아니 의사결정과학자? 이거 처음 네. 들어보신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네. 의사결정과학자한테 상황이 굉장히 안 좋은데 어떻게 하면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습니까? 라고 되게 어려운 질문, 애매한 질문이거든요. 이건 네. 되게 모호하고 애매한 질문이에요. 네. 라고 얘기했을 때 그분이 했던 가장 그 효과적인 답변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내 주변 사람들한테 물어봐라 였어요. 근데 나랑 비슷한 생각하는 사람한테 물어보지 말아라. 나랑 전혀 다른 생각을 하는 사람에게 물어봐라 였어요. 네. 이것만 보더라도 이제 회사 대표분들이나 이제 조직을 운영하시는 분들 네. 그죠? 그리고 또 팀을 이루어서 함께 일하시는 분들은 공감하실 거라 생각해요. 이게 나랑 비슷한 생각이 마음이 맞아서 일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네. 내가 보지 못하는 것을 함께 보면서 서로 보완해가면서 다른 각도에서 이렇게 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아웃풋을 내기도 하고 좀 이렇게 실험적이기도 하지만 정말 재미있는 그런 결과들이 나오기도 한다. 뭐 이렇게 좀 연결이 될 수 있겠네요.